안녕. 오늘 이야기는 과자섬 이야기야. 과자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도 궁금해. 우리 함께 과자섬으로 떠나보자. 넓고 넓은 바다 가운데 과자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은 네 개의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따뜻한 쿠키나라는 버터 향기가 풍기는 나라였어요. 바삭바삭한 쿠키로 만든 집들이 사막에 늘어서 있었지요. 그 나라를 둘러싼 성벽도 네모난 쿠키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쿠키나라의 아래쪽에는 사탕나라가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사탕으로 만든 집들이 예뻤죠. 사탕나라도 달콤한 무지개 사탕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일 추운 나라는 아이스크림 나라였어요. 네모난 아이스크림을 쌓아 만든 동그란 집들이 있어 재미있는 나라였죠. 그 나라는 나무도 막대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요. 성벽도 차갑고 아삭아삭한 딸기 아이스크림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크고 힘센 초콜릿 나라는 초콜릿으로 만든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초콜릿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들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나라를 둘러싼 성벽들 때문에 네 개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자유롭게 갔다 왔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과자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특히 초콜릿 나라 왕은 욕심쟁이였어요. 어느 날 초콜릿 나라 왕이 왕자를 불렀어요. 이 세상에서 초콜릿이 최고야! 다른 과자들을 다 없애고 초콜릿만 먹도록 해야 돼! 그래서 초콜릿으로 폭탄을 만들어 이웃나라를 정복해야겠다! 아바마마, 뭐라고 하셨어요? 초콜릿으로 무서운 폭탄을 만들다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초콜릿 나라 왕은 왕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주 단단한 초콜릿 폭탄을 만들게 했어요.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 나라를 공격하라! 아이스크림 나라에는 초콜릿 폭탄과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초콜릿 폭탄이 날아올 때마다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집과 나무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말았어요. 나 초콜릿 왕이 명하노니 저 나라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모두 다 없애버려라! 그날부터 아이스크림 나라의 백성들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되었어요. 초콜릿도 맛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감추어뒀다가 남몰래 먹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 나라 왕은 또다시 명령했어요. 아이스크림을 몰래 먹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라! 불쌍하게도 많은 백성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초콜릿 나라 왕이 쿠키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쿠키 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빨리 항복합시다! 초콜릿 폭탄으로 공격해오면 우리 쿠키나라는 다 부서져버립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쿠키를 못 먹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사탕나라에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요즘에 사탕나라에서는 사탕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서로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쿠키나라는 사탕나라에 도와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어요. 초콜릿나라는 쿠키나라에 초콜릿 폭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단단한 초콜릿 폭탄이 전혀 힘이 없네요. 그래요. 아주 더운 쿠키나라에서는
초콜릿이 녹아서 끈적끈적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초콜릿 폭탄을 날려도 쿠키로 만든 집들 위에 녹아서 떨어질 뿐이었어요. 우와, 초콜릿의 달콤한 향기가 난다. 쿠키나라의 백성들은 냠냠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폭탄이 녹아버리다니. 그때였어요. 사탕나라에서 쿠키나라를 도우러 왔어요. 사탕나라는 사탕 미사일을 실은 비행기로 초콜릿 나라를 공격했어요. 사탕 미사일이 초콜릿 나라로 날아갔어요. 왕자야, 초콜릿 집들이 부서진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아바마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다음날 초콜릿 나라 왕자는 사탕 나라, 쿠키 나라, 아이스크림 나라의 왕들을 모시고 초콜릿 나라 왕 앞에 나타났어요. 아바마마, 여기서 우리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싸움을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그건 안 돼. 계속 싸워야 해. 과자는 우리 초콜릿이 최고야. 다른 과자는 없애야 돼. 아바마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바마마뿐이에요. 성 아래를 보세요. 초콜릿 나라의 왕이 성 아래를 보니까 어제 사탕 나라에서 떨어뜨린 사탕 미사일을 초콜릿 나라의 백성들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초콜릿 나라 왕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초콜릿 나라 왕자는 신기한 과자들을 왕들 앞에 내밀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과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다. 이 과자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가 사탕나라 공주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탕나라 공주예요. 이것들은 초콜릿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초콜릿 쿠키예요. 아바마마, 어떠십니까? 초콜릿만으로 만든 것보다 다른 나라의 것들도 섞어서 만드니까 훨씬 맛있죠? 우리나라의 초콜릿도 소중하지만 다른 나라의 과자들도 소중해요. 초콜릿 나라 왕은 왕자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졌어요. 다른 나라의 왕들은 감동하여 다 같이 말했어요. 왕자님, 당신의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에 저희 왕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네 개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십시오. 네, 여러 나라 왕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 개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성벽들을 없애야 해요. 성벽들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벽을요?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들으시오. 모두 힘을 합쳐 네 개 나라들 사이에 있는 성벽을 다 먹어치우도록 하라! 그 명령을 듣고 제일 신난 건 아이들이었어요. 왜냐고요? 이가 나빠지니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안 돼 라는 엄마들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과자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드디어 과자 섬은 하나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초콜릿 나라의 왕자와 사탕 나라의 공주는 왕과 왕비가 되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때부터 쿠키 나라, 사탕 나라, 초콜릿 나라, 아이스크림 나라는 서로서로 사랑하는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과자섬에선 큰 전쟁이 있었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준 덕분에 한 나라가 됐어. 친구들도 욕심쟁이 친구가 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넓은 마음을 가지길 바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